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연초라서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돈이 많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합니다만 부자는 또 워낙 소수니까 말이죠. 자, 최소한 가족들 건강하고 겨울에 집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때가 되면 쉴 수 있고 가끔 놀 수 있고 또 내일이 예측 가능하다면 충분히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요, 난방비 걱정해야죠. 물가 걱정해야죠. 또 직장과 나의 내일을 확신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힘든 거죠. 자, 이 행복하려면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뭐 행복과 안정은커녕 그 이전에 생계와 생존의 단계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내 걱정도 많지만요, 우리 시야를 조금 확장해서 큰 문제도 함께 볼 수 있어야 이 생존의 불안에 대응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이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습지, 자, 이 물새와 해양생물들의 생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후변화와 탄소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습지만 잘 보존해도 신기술 투자 못지않게 이 탄소 문제 해결에 친환경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네요. 자, 개개인이 생존을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 공동체적 노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습지 보전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목요일의 한입뉴스. 오늘은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입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프닝에서도 이 물가 걱정 얘기했는데, 자, 통계청이요,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 자, 1월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9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건데요.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가 됐지만, 네,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연초에 식품 외식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아, 계속해서 5% 이상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겨울철에 접할 수밖에 없는, 쓸 수밖에 없는 전기, 가스, 수도, 이것도 1년 전보다 28.3% 급등해서요. 네. 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상황이고, 또 특히 빵이 14.8%, 스낵 과자가 14%, 커피가 17.5%, 1년 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좋아해서 이제, 네, 감자칩을 한 봉지 사 먹었는데. 그래요.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싸졌고요. 네. 그리고 뭐 농축산물 같은 경우도 한파의 영향 때문에 1.1% 올라갔어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근원 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입니다. 이게 5% 올라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서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6.1%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기록할 거다. 그러니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이후에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네네, 여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등 난방비를 1분기는 동결. 네.
그 4월 이후 2분기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물가 상승이 될 때 뭐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하나는 호황형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 워낙 경기가 좋아서 이제 월급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따라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은 경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네.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수입 물가만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타격을 입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층의 민생 경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이 곧바로 돌아가게 네.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들도 박종희 기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장 하루하루 이제 카드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걱정이 많은 거고요. 특히 이제 물가를 이제 통제하는 게 제1 지상 목표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네.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끌어올려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하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 이상 나고 있는 네. 뭐 상황이고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오늘도 지금 미국 연준에서 0.25% 포인트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물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 미국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이제 꺾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폭이 좀 둔화될 거다. 네네. 속도 조절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이제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꺾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생활물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따른 대출 압박까지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우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감하다 얘기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힘듭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좋아요. 이제 고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잡아야 되는 문제, 금리 등등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핵심 동력은 수출이잖아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반도체 한파가 왔다. 그래서 지난달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다. 자, 박 기자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1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74억 7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한 달만 해도 무역 수지 규모가 엄청나네요. 지난해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무역 적자가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예. 결국에는 반도체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건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뭐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1년 전보다 44.5%나 급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약 48억 달러 감소하면서 지난달 국내 전체 수출 감소분의 한 52% 차지했거든요. 크네요. 비중이. 그만큼 반도체 이 업계 현황에 울고 웃는 상황이 된다. 네네.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수출이 31.4%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주요 품목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중국 수출 둔화가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업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그래도 우리가 높은 상황에서 예. 얼마 좀 회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예전만큼 우리 수출이 잘 되겠느냐 네.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 기자님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제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수출 전략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건데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열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만은 어제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너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회의론을 좀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 수출 급감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급격하게 노선을 갈아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외교와 연결돼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전략을 이제 수출을 차단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우리 이제 제품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중저가 제품들이 중국에서 힘을 못 쓰고 뭐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그래서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는 중저가 제품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팔릴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네. 기록했을 정도고 삼성전자도 이제 분기 이익률이 영업이익이 급감했죠. 거의 제로에 가깝게 97% 정도 이제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제 실리적인 전략을 좀 잘 잡아 나가야 될 텐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짚어주셨는데 박 기자님 그래서 좀 정부 입장은 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이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월 달이지 않냐. 네. 계절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반도체 수출 단가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복이 될 거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 활동 리오프닝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 그래서 1분기는 어렵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 하나 강조한 게 방산과 원전 이런 인프라의 수출 금융 지원 목표를 지난해보다 많이 늘려서 두 배 이상 늘려가지고 방산 원전 프로젝트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수출의 길을 좀 찾아 나서서 반도체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길을 통해 새로운 수출 전략을 통해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를 만회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물가 얘기, 금리 얘기 2부 이 마지막 경제본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오늘과 내일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양강 주자들이 있죠. 양강 주자 김기현, 안철수 두 네. 의원인데 자 윤심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통령을 제발 그런데 끌어들이지 네. 않으시고 자신의 상품으로 경쟁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은 겨냥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난해 4월이죠.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을 무렵에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잠적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김기현 의원이 어떤 언급을 했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가출한 사태 이건 처음 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할 때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뭐 이렇게 요직에 등용되지 않는다. 아마 장관에 대응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잠적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네. 이걸 좀 끄집어냈고요. 세상에 이렇게 엄중하고 정말 앞으로 국정의 5년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지켜 계시면서 그렇게 하면 과연 대통령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대표가 네. 할 일은 그런 형태로 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뭐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아니 윤심이 어딨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윤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런데 왜 계속 윤심 얘기를 하느냐. 나는 윤심팔이 하는 게 아니라 윤힘이 되는 후보다. 윤석열 대통령 힘이 네네네. 되는 후보가 될 거다. 그런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이 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장연대 균열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오히려 김장연대를 균열시킨 게 누구냐.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도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 친윤계 쪽에서 이제 반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죠. 예상을 하긴 네. 했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빠르고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제 지난 나경원 전 의원 당시를 좀 떠올리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정훈 기자님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요. 네. 신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제 박수영 의원 네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소위 이제 가출을 했던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 예, 아까 김기현 의원 얘기와 맥락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했었다라는 표현을 또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 같은 네네. 발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 같은 경우도 TV조선하고 이 통화를 하면서 네.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윤심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TV조선에서 밝혔습니다.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지는 뭐 실명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로 봤을 때는 안철수 캠프 쪽에 좀 이렇게 다소간의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초기에는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람이 네.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아주 긴밀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이 대통령실 분위기 묘하네요. 자, 그런데 네. 이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온 거는 TV조선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화라고 지금 임평론가가 얘기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잖아요. 네, 뭐 이것도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네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또 다른 통화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하는 위치에 있다. 중립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네네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차례 밝혀왔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입니다. 대통령과 당무를 연결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윤심 마케팅 이런 것들 대통령실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네네. 셈이 되는데 원론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이른바 이제 친윤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온 걸 볼 때는 예. 이게 좀 데자뷰가 되는 거죠. 기시감이 드는 게 나경원 전 의원도 네네. 맨 처음에는 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사표를 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거는 해임을 해버리면서 사표 수리냐 반려냐 그렇습니다. 보류냐 그럴 줄 알았는데 해임 그랬잖아요. 해임을 네. 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볼 때 결국에는 친윤 뭐 범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주자를 향한 어떤 비토 정서가 다시 한번 발휘가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당무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 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이제 덕담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원래도 대통령실은 그 이상의 발언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느 한 후보 쪽을 밀어주는 거는 당무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어제 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나와서. 네. 뭐 총선을 대통령이 치른다 이런 얘기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큰일 난 얘기죠. 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위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러면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를 따져봤을 때는 네네. 어제부터 지금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친윤계 의원들 정치인들이 이제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포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뜻을 품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네네네. 식의 이제 표현을 야. 직접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친윤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지를 하지 않고 되려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친윤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지난해 지지난해 말 대선 전국으로 가 보면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급작스러운 단일화를 할 때 마지막 토론 끝난 밤에. 장제원 의원이 주선한 집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장제원 의원과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난해 인수위원장을 소급해서 해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 이제 임기가 다 끝난 일이고.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는 네.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는 네, 얘기가 네. 아 그러면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네네. 회임하는 거 아니냐? 네. 기후대사직도 있고. 네 이런 자, 얘기도 나올 이건 정도로. 이건 정말 좀 약간 네.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12시 39분 넘어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목요일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 돌발 상황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창원 2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창원 1터널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은 내서 4터널 내 정체,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송산포도휴게소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속도 떨어지는데요. 부곡 진출로 1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청계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판교 분기점부터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에는 장수부터 송내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사이 원효대교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있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 전당대회 아주 처음에는 뭐 4강 구도냐 5강 구도냐 하다가 한 명 한 명 사라져서 지금 양강 구도까지 됐는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천하람 위원장, 변호사기도 한데, 천하람 위원장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게 좀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비윤, 반윤, 뭐 이제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위원장이 사실상 출마 선언 예고를 하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좀 나올 것이냐. 네. 다들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컷오프가 4명이잖아요. 예. 대표 후보 같은 경우 그렇죠, 최고에는 그렇죠. 8명인데 이 4명 중에 천하람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어느 정도의 표를 좀 가져갈 것이냐. 이게 네, 좀 중요해 네. 보이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그리고 뭐 뒤에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네, 이렇게 네, 간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는데. 중진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비윤표가 이른바 반윤표가 네. 안철수 의원한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나오면은 비윤 뭐 이른바 반윤표는 천하람 위원장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계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던 청년 표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안철수 의원한테 또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구도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일 네네네. 것 같습니다. 특히 친윤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하던 구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친윤계의 대표 후보로 김기현 후보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소위 이제 친윤이 아닌 사람들의 대표로 안철수 후보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 이 정도 구도에서 뭐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그 전에 끝내겠다라는 좀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건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준석계를 대표해서 나오는 네네.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전당대회에 관심이 크게 떨어져 있었던 2030 젊은 당원층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뭐 이건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만 계산해봤을 때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이준석 대표를 보고 모바일 당원 가입을 한 인원들이다. 젊은 네네. 층들이 그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숫자를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네. 아닙니다만은 주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숫자의 젊은 당원이 원래는 참여하지 않을 전당대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되면 모수가 커지게 됩니다. 당원들이 이제 참여하는 투표자 수가 커지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쪽에서 원래 의도했던 1차 투표에서 결선 가지 않고 50% 넘겨서 끝낸다라는 구상이 일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나 이제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분위기를 한 번 더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젊은 정치인들이 연합하는 그림, 구도를 지금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나와 있고요.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나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젊은 그룹이 연대를 그릴 수 있는 이 구도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지금의 여당 전당대회가 너무 좀 안일하게 흘러간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네. 구도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천하람이라는 변수를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지켜보고 또 뚜껑을 열어보고 컷오프를 통과하는지도 보고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허은하 의원이 출마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천하람 위원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또 공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책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출판. 그렇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자와의 대화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글을 잘 안 올리다가 최근에 올린 글을 보면 항상 선거는 차선이나 차악을 뽑지 않고 최선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명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주변에 간제비와 하고제비 영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간제비는 뜻만 드리고 간만 보는 사람 예. 하고제비는 무언가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영업한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라. 네. 이 말은 뭐냐면 양강 주자들을 향한 어떤 강한 견제를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이준석 전 대표 책은 아까 나왔다고 하셔서 네. 이달 말에 출간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예. 아직 못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목 모르시죠? 제목 예. 출간돼야 알겠죠.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지금 양강 구도에 대한 이제 그림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우리 언론 보도들도 그렇고 이제 여의도 여당 당내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네네네. 큰 변수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출간과 함께 전국 순회를 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네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소위 이제 퇴출당할 때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는 당원들이 꽤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사실상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그 전에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당내에서 이준석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를 까보자 라는 이제 분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당대회 양상과 상당히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혁신을 둘러싼 논쟁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계속 매일 뭐 당권 주자 누구냐, 뭐 누가 불출마했다, 불출마했다, 어떻게 좁혀졌다, 누가 유불리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이켜 보니까 38 전당대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리는 또 전당대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네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에서 농성을 지속한다. 지금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에 앞서서 어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오후 8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이라고 불리는 예, 공간이 예. 있는데 거기서 밤샘 농성 토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의원들이 자유롭게 정치, 경제,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관절시킬 것이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고요. 또 야당을 상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 밤샘 토론 이후에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차고 넘치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더 이상 뭉개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또 야당을 상대로 군사작전하듯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치검사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눈 감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아울러 윤 대통령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조를 짜서 네. 대여섯 명씩 로텐더홀에서 24시간씩 계속해서 농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 한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함께하겠다. 169명 중에 60명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조를 짜서 계속 지키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관철하고 이상민 장관 파면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말에 또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네. 이미 주중에 전초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가 이런 대목이 될 것 같네요. 이 대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재무건전성과 재정사업 낭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금 감사원이 하는 업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맞긴 한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와 성남시가 상반기에 정기감사를 받는다. 자, 지금 임평농가님 네. 이건 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 대상이 경기도와 성남시이기 때문에 더 좀 네.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이제 지자체장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교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일단은 이재명 그렇죠. 이제 시장 주로, 시절. 네. 주로 이제 이재명 시장 시절과 이재명 도지사 시절을 이제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쪽의 이 걱정이고 또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마지막 감사 받았던 게 이제 2010년
이었고 그럼 워낙 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정기 감사를 받는다라는 게 이제 네네. 감사원의 입장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은 이게 정기 감사의 연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네. 주장을 합니다만은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전에 다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종의 표적 감사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네. 주장이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편으로는 지난해에 소위 이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켰던 네네.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그 의사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쳤던 사건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강원도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야당에 세웠는데 네. 이번 감사 활동에서는 이제 대상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일어났던 서울 용산구 역시 네.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네. 목적이 뭐냐 문제가 있는 지자체가 아니라 뭐 결국 야당 그 대표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쪽의 이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이슈 하나를 보죠. 서울시가 이 바로 이번 주말에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대회 지금 이걸 광화문 광장에서 열겠다라고 지금 유가족 협의체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 행사를 추모 대회를 불허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유가족들의 반발은 지금 굉장히 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유가족 협의회가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달 26일과 또 3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 개최가 불가능하다 통보를 유가족 네네. 측에 했어요.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아니 충분히 조율 가능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광장 사용 허가 문제를 처리했다. 불허하는 통보를 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가족을 만나서 뭐 면담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예. 정부적 판단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행사가 미리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안 된다. 또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데 광화문 광장 내에서도 네네. 이걸 어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허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낸 그런 상황이고요. 추모제가 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에 다시 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어요. 자 그럼 임평론가님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어제 약 비공개로 약 한 70분 정도 네네. 간담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요구를 했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가 이제 유가족 대리인으로 이제 간담회 참석을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했지만 네. 조사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강제 조사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조사권이 부여가 되면 위헌 소지가 있어서 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여야가 좁힐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그런 그렇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가족의 뜻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얘기는 초기부터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484님께서 아주 유명한 노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하셨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 힘내라고 신청합니다. 힘내서 꼭 다시 좋은 날을 마주하자고요. 이렇게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소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Yea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요. 이와 같이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등바등과 아득바득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 두 표현은 글자의 모양과 뜻이 비슷해 보여서 혼동될 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등바등이 맞습니다. 간혹 아등바등을 아둥바둥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표현이 아등바등이니까 바등거리다라는 표현도 맞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등거리다가 아니라 바둥거리다 또는 바동거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힘에 겨운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다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등바등과 다르게 아득바득은 보통 아득바득 우기다, 아득바득 살다, 아득바득 돈을 벌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몹시 고집을 부리거나 애를 쓰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고 정정당당히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 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요 며칠 그다지 춥지 않은 비교적 따뜻한 겨울날이었다면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5도대였고요. 모레 주말까지도 아침에 이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자주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기 북동부는 대략 영하 10도 이하인데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파경보지역으로 단계가 강화된 곳도 추가됐고요. 그 밖의 중부와 남부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3, 4도 낮겠습니다. 서울 2도, 강릉 6도, 대전 전주 4도 등 1도에서 9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경남권 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이렇게 동쪽 지역은 건조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잦게 강하게 부는 지역들이 하니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먼바다와 제주 서부 앞바다의 물결이 1.5에서 4m로 높겠고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한편 대보름날인 5일 맑은 날씨 속에 달맞이 가능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3도 등 1도에서 10도의 낮 기온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 속에 친윤계 의원들이 이번엔 안 의원을 겨냥한 집중 견제에 나섰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을 합치면 모두 28.3%가 올라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한국 투자 약속 등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10대 성과로 선정하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2월 한 달 동안 146개 우계 전광판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TV는 안 봐도요. 네. 유튜브는 다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시사본부 동접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꽃탈배, 바로 박근형 씨 배우시죠? 유튜브를 전혀 안 본다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월 27일 김구라 씨가 진행자로 있는 유튜브 웹 예능 구라철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네. 김구라 씨는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꽃탈배로 유명하시죠. 이 원로 배우 박근영 씨를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김구라 씨가 박근영 씨에게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묻자 박근영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전혀 안 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피해를 봤던 가짜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배우 박근영 씨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실에 입원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네. 영정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계신데 말입니다. 완전 가짜뉴스였네요. 네. 그래서 생사람을 죽이는 허위 정보 피해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네. 합니다.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 아시죠? 아, 유명하죠. 네, 그런데 지난해 난데없는 사망설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백종원 씨가 직접 글을 올리면서 사망설을 일축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유튜브 사망설로 허위 정보 피해를 겪었던 배우 네네. 서정희 씨는 클릭수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암을 이겨내는 열심히 사는 저를 판다고 피해 상황을 자신의 SNS에 네네.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믿었다. 누군가를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너무 많아서 다 처벌을 가려내기도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네,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한 번 공개되었던 허위정보 콘텐츠는 아무리 명백한 가짜뉴스여도 삭제나 차단이 쉽지 않다는 네.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허위 정보의 확산도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 한국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4%로 네. 세계 46개국 평균의 30%보다도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높네요. 그렇다면 이런 허위 정보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국가의 법적 규제를 늘리는 방안 대신에 플랫폼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트러시를 증대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 처벌 규정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행 법률로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에도 네. 2021년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퍼뜨린 유튜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민식이 6월. 아,
징역 6개월입니다. 네네네네. 네, 근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고 김민식 군의 유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도 있었어요. 같은 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가짜뉴스,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이 대신 이를 헤며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수익과 화제에만 눈이 멀어서 황당무계한 사망설을 다루곤 하지만 사망설에 대한 해명도 그리고 사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남아있는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늘면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작용을 해야죠. 네.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정적인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러고 누르고 들어갈 수밖에 되죠. 없잖아요. 근데 이게 허위로 발견되면 우리가 조회수를 높여주면 안 되고 구독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이제 정말 엉터리 유튜버들은 매장시켜야죠. 그래서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게 이제 사회적인 정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엄청나게 보기는 하시죠? 네. 엄마 엄청 많이 보죠. 저희 어머님도 많이 보시고 할머니도 많이 봐요. 보십니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짜는 식별하는 눈을 가지고 보자. 자, 특히 이제 뉴스 보도 관련해서는 정론을 좀 우리가 신뢰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반면에 이 브라질에서요. 본인 스스로 가짜 뉴스를 자신에 대해서 퍼뜨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브라질에서 한 60대 남성이 거짓으로 죽었다고 꾸미고 가짜 장례식을 열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기 장례식을 연 거예요? 네. 자신의 장례식을 가짜로 연 건데요. 네. 논란의 당사자는 60세 바오타자르 레무스인데요. 지난달 17일 SNS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글과 함께 상파울로의 한 병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 SNS 계정에 오늘 오후 슬프게도 우리의 바오타자르 레무스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1월 18일 쿠리 치바 예바당에서 추모식이 열린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레무스의 고향인 쿠레치바 예바당에서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에서 레무스의 60년 인생을 설명하는 추모사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뭐 휠체어에 의지하는 80대 노모를 포함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그의 죽음에 괴로워했다고 기사에서 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슬픔도 잠시 장례식 무대의 문이 열리자 참석자들은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레무스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레무스는 그가 나타나며 환호를 해주길 바랬던 걸까요?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네네. 레무스의 조카는 극도의 악취미라는 점에서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레무스를 비난했습니다. 네. 그를 2001년부터 알던 친구는 나에게 그는 가짜 사망을 발표한 날 죽었다고 전하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레무스의 SNS에도 그의 행위를 비난하는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그러게요. 레무스는 내 장례식에는 과연 누가 올지 알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행동이 과했다는 걸 인정하고 행동에 대해서 일주일 전 내 인생이 바뀌었다며 내 행동에 불쾌했던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온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도 절교하게끔 하겠네. 네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하면 쓰나. 양치기 소년 이야기 모르나요? 다음 부고 때 아무도 안 가겠네요. 불행한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타기했을 때 정말 안 믿고 안 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사실 노모까지 속이고 가족 친지 친구들 다 속이고 네. 이건 좀 장난치고는 너무 과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명을 가지고 한 이야기니까요.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평소에 좀 신뢰성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시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이 세상에는 그 팍팍함을 녹여줄 무언가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가수 이순기 씨의 이 기부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 어느 정도예요? 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카이스트에 3억 원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네네. 과학에 따르면 오는 3일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발전기금 약정식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의 선행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는데요. 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둘러보면서 2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한적십사의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서 5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죠. 이승기 씨가 이렇게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었고 정산과 관련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죠. 이승기 씨는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미지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돈 크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두 달 사이 이승기 씨는 무려 28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승기 씨는 SNS에 다시 찾은 돈이기에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결정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승기님 어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덕분에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정말 그 병원 경험이 있던 아이의 부모님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건데요. 아들이 악성 뇌종양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세 번의 수술과 재활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기님의 기부 소식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환경을 보고 기부까지 하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더 따뜻한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승기 씨, 이게 이전 소속사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았어? 하고 놀랐는데 그걸 받아서 다 기부하겠다. 야, 우리도 한번 해봐요. 네, 사실 막상 내가 힘들 때는 그 주변을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뭐 미지급금이 우리가 있어봐야 몇만 원 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승기 씨의 이런 통 큰 기부. 저도 본받아 보겠습니다. 예,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알아보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오늘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많은 지금 이 팬들이 그럼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지금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앞에 길게 하고 뒤에 짧게 하면 되죠. 앞에 길게 하고 뒤에 짧게. 네. 앞에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뽑아오신 키워드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아이고. 아니 천공 네. 스승 스님 뭐 도사 뭐라고 불러야 되지? 천공 스승이라고 스승? 하는데 아 스승 그 스승이 본인이 부르는 거니까 아 우리도 그럼 하여튼 천공 스승께서 천공. 네. 뭐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시고 잊을만 하면 나오시고 아니 가끔 유튜브에서 네. 깜짝 놀랄 얘기를 해서 네.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잊을만 하니까 나오셨어요. 네. 네. 자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하면서 이제 강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네.
자, 이 현장법사 콤비의 역술인 천공 의혹을 한번 분석해보죠. 아니, 저는 오늘 콤비에서 빼줘요. 아, 왜요? 두 분이 계신데. 아, 우리는 법사고 거기는 스승이고 그런가요? 아, 법사와 스승, 현장법사. 자, 뭐 이제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서열이 호칭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자, 한 달간 네 명의 기자가 함께 취재해서 내놓은 보도라고 해요. 천공과 김영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에 답사했다는 사실을 공간관리인이 받겠죠. 그렇죠. 들어오는 걸. 그리고 이제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남영신 총장에게 보고했고, 자, 이걸 이제 좀 심각하게 우려하던 남전 총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전 대변인은 남전 총장 외에 육본 관계자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크로스 체크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단독 보도 이후에 뭐 한국일보가 이걸 받았고요. 여러 경우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장 소장님, 이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네. 처음에 이 보도가 네. 김종대 의원 입을 통해서 먼저 나왔었잖아요. 이 좀 됐죠? 네. 네. 그때는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네네. 법적 조치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가 됐고. 아, 고발이 됐습니까? 네. 김종대 네. 의원은 1차 조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언론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네. 거고. 대통령실 입장도 이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이 예. 이 보도에 따른 입장은 네.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 그러면 이제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승찬 제주도 분이거든요. 제주도에 부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 아는 분이에요. 있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안면이 있고 이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헤드폰은 꺼져 있고. 아이고, 갖고. 연락은 안 되셨구나. 예, 연락은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도 김정대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네네.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 육군 관계자다. 근데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아마 보좌관을 지냈을 거예요, 김정대 의원.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이고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육군 관계자라는 게 아마 부승찬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죠. 높다. 왜냐면 그때 막 고발하라 그랬거든요. 나 자신 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나오는 얘기가 구체적이죠. 왜냐면 지금 얘기처럼 원래 용산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관절을 어디서 삼을 거냐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육군참모총장 관저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육군참모총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고가 안 들어가면 이상하죠. 지금 이제 자기의 관저니까. 관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근데 그때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다음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 나기는 뭐 너무 낡았다. 뭐 개보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니 그럼 뭐 외교관 공관은 새 건가? 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물론 개보수로 계속 해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한남동에는 공관들이 다 오래됐어요. 되게 대법원장 공관이며 국회의장 공관이 다 오래됐는데 굳이 뭐 그거를 꼭 헐었다고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도 좀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대통령실 고발할 때도 아니 그냥 안 갔으면 안 갔다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발끈하지? 그러니까 발끈하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수상하다. 혹시 뭐가 있나. 네네. 이러는데 이번에 딱 이제 구체적이 디테일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이 책에다 써놨고 책을 쓸 때는 이거를 뭐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관 관리관이라는 분들이 이제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딴 데로 또 전출됐어요. 네네. 근데 어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이걸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그래요.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나. 자, 한국일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민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화장실에서 아마 보안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몰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렸고 부전 대변인을 통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면이에요. 예. 그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라는 무속인 스승인가? 뭐, 역술인. 그런 사람이 개입이 됐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결정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것은 큰 문제죠. 네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좀 체계적인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이라면. 예. 대통령실은 어쨌든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 뉴스를 썼던 뉴스토마토 그 관계자분들과 제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재한 기자들. 네, 봤어요. 그 전에도 뭐 연락이 왔었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남영신 총장에게 들은 그분이 증언을 번복을 하거나 네. 다른 증거가 없이 그냥 남영신 총장이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수준이면 어떡하냐, 다른 증거가 있느냐, 예, 예, 예. 사진 자료 같은 거 있느냐, 그때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 없는데 남영신 총장하고 이 분하고 이 대변, 전 대변인. 부부 대변인하고 문자가 주고받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네네. 또 2차 기사를 지금 쓰겠다. 보다 더 네네네. 진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문자 내용이 있다. 라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청궁을 받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관저인데 이게 사유지는 아니지만 지금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 왔는데 관리하는 관리관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그 당시 집주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린 공관 관리관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다. 이런 내용도 기사에 있어서 상황이 구체적인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1차 목격자는 관리관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속. 결국은 이게 구속까지요. 네. 뭐 김건희 그 주가 조작도 보면 거기 막 공판 검사들 다 어디 뭐 지방으로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얘기죠. 관리가 문제가 되면 다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는 식인데, 사실은 아마 이제 그때도 보면 기사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공관에 출입하면은 출입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몇 번. 그렇죠. 그리고 네. 공관에 사시는 분이나 현병이나 이런 분들은 차 딱 들어오면 누구 차인지 다 알아요. 네네네.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을. 아, 그렇지, 예를 들어 그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차장이나 비서실장 차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예. 근데 이제 미리 등록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이 차가. 그런데 두 대의 검은 카리가 그렇죠. 아니랍니다. 앞에 차는 당연히 누가 있었지만 뒤에 차는 이제 기재하지 말았다 그러면 없었겠죠. 우리도 그때 이거 나왔을 때 차량 출입 기록부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 차장이 그렇죠. 타고 있었는데 네. 뒷차에는 천공이 타고 있었는데 네. 이 뒤에 차량은 그냥 저 기록하지 마라. 기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록이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그 관리관의 그 증언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통신 조회도 하는데, 통신이라는 건 조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을 딱 하나만 들고 다닌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날 안 들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 조회만으로 갔다 안 갔다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근데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분을 사실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염 길고 뭐 네. 끌고 네. 다니는 네. 게 있는데 네. 그럼 결국 이제 관리관이 중요한데, 이 지금 기사에도 보면 그 참모총장이 이 관리관이 부사관인데 이 네. 사람한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해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네. 왜냐하면. 네. 부사관이 뭔 힘이 있겠어요. 본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보고는 안 할 수 없죠. 보고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사가 되거나 뭔가 되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네. 그때 봤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걱정했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왕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네. 뉴스토마토도 아까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크로스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남영신 전 총장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남 전 총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소설 그만 쓰고 그만 물어보시라.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아니다라든가 나는 모른다라든가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저는 잘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반론 요청서에 대한 답변, 가짜뉴스고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 이게 입장이고요. 자, 천공 측에도 취재를 요청했는데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럼 지금 누구도 이제 실체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규명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네. 경찰이 결국은 이제 수사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네. 천공을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봤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봤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봤는데 내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지금 그 관리관이 1차적으로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관리관하고 천공을 같이 불러서 네네. 대진해서 네. 물어보면 돼요. 어. 당신 갔어 안 갔어 안 갔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딱 그 아래에서 같이 물어보면 되죠. 그때 본 네.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 안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핵심은 천공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제가 이거 보면 제가 보기에 경찰이 우리가 수사권 주세요. 우리 수사권 가져야 돼요. 막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제가 보기에 절호의 기회예요. 아,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과 이런 것도 네네네. 수사합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장이 천공 부르면 앞으로도 수사권은 국민들이 보기에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못 부른다. 질질 끈다. 네. 계속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 경찰 수사권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팩트가 확인돼야 됩니다. 보도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입주와 관련해서 사실 대선 기간에 뭐 오만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 왜 썼느냐, 뭐 할머니가 써주신 거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풍수, 역술 논란이 천공도 이미 대선 과정에 등장한 이름이잖아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수철 그냥 저 소장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곤란하시대잖아요. 사실이라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죠. 네.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어쨌든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에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네네네.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당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영신 총장하고 부대변인하고 네.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네.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면 남영신 총장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소설이야 이렇게 끊고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네요. 본인이 또 문자를 썼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보도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 이 역술인 천공의 IPTV 강연 한다 그랬다가 또 금방 취소가 됐더니 논란도 좀 시끄러웠는데요. 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구현모 대표 연임을 앞둔 KT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역술인 천공의 강연을 IPTV에 편성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자, 그런데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왜 천공이라는 이 역술인의 강연을 편성하는 것이냐? 이건 무슨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면서 물어봐요. 모르니까 여쭤보죠. 저 모르겠어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있고 그 위에 네. 김건희 있고 그 위에 천공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다 돌았잖아요. 사실 아이고. 1위는 김건희고 오히려 네. 뭐 영순이 아니냐. 저는 저 의견에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천공 강의를 뭐 편성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하면 돼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예. 그냥 뭐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과 가깝지 않느냐. 뭐 총장 뭐 사퇴할 때 대통령 출마할 때 자기가 조언도 했다. 멘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네네.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의 강연을 편안한다는 거는 편성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정권에 잘 보이겠다. 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밀고 가서 하면 돼요. 논란이 되니까 또 슬그머니 빼버리고. 저는 뭐 사실은 강연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강연을 뭐 유튜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너무 저기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장선생 말씀처럼 결국은 국정이 얼만큼 과하냐느냐. 아.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예, 예. 저는 뭐 강의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네, 네. 여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맨날 나오면은 민감해요. 김건희 얘기나 뭐 여사 얘기나 아니면 이 천공 얘기 나오면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대선 때 고발 당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무슨 법사 스승 얘기. 네, 네, 네. 그런 얘기 나오면은 방송 나와서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언론 보고하는 얘기잖아요. 예, 예. 보고하는 얘기인데도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예, 좀 민감하게 반응한 네네. 거는 그렇게 또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아 그게 어찌 보면 좀 찔리는구나 네네. 이렇게 보여요. 고발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 저거 그렇게 민감하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일 없어요 네. 사실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 강연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정에 관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 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TV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 네. 천공 스승이라고 그랬고 또한 유튜브 강연도 봤다고 했고 그게 뭐 정법 이렇게 이름이 있었죠? 만났다고도 했고 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KTV 같은 데서도 잘 보이려고 연임하려고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게 대기업인데. 아니, 한심해요. 뭐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 능력 많으면은 그냥 계속 연임하고 사장하는 거지. 좀 뭐 이런 사람들 한다고. 네네. 어, 그래? 우리 스승을 이렇게 강의하게 해줬네? 네네. 야, 그러면 너 연임. 이러겠냐고요. 좀 예. 이런 사람부터 좀 잘라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예.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천공이 어.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어. 아, 저 전달을 해달라 이거겠죠. 어. KT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아 그렇죠. KTV 되게 좋은 데다. 훌륭한 데다.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런 걸 바라는 거지. 뭐 팩트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건 언론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 IPTV 문제는요. 다른 쪽에 있어요. 뭐예요? 이 채널이 편성되는데 그 전에 통일 TV가 나가고 있었는데 네, 없어졌죠. 예. 예, 원래 이제 자동 1년 재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보해서 자 당신네 이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빼라. 이게 하루 아침에 빼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통일보다 우리 저 천공 스승이 더 중요한가 보죠. 네. 아 머리 아파. 자, 이게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사안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를 소집해서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 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무조사님, 이거 좀 국회 차원에서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차원이 아니면 쉽지 않죠. 경찰은 아마 계속 이 천공을 부르냐 안 부르냐인데 네. 계속 아마 뭐 주변만 그 할 거예요. 핵심은 네네. 안 나가고. 원래 수사할 때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근데 핵심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불러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천공도 제가 보기에 아마 증인을 불러야 될 거예요. 네.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운영위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고 국방위는 당연히 뭐 참모총장실이니까 문제인데 핵심은 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천공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물어봐. 이제 국회에 나오면은 네네. 선서해야 되니까 아. 위증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일단 불러서 안 나오면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뭐 벌금 매기든지 하고 해서 뭐 여러 사람 필요 없다. 참모총장, 그다음에 여기 관리관, 뭐 부승찬 대변인 다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그 사람. 그 사람만 딱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오전 한날이면 끝나요. 질문. 그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Yes, no.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딱 제가 보기에 1분이면 돼요. 아, 갔다 안 갔다? 본인이 얘기하면 네. 된다? 저는 이걸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얘기가 다 있을 텐데 이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 대원도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 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네. 자 누가 진짜 사실이라면 누가 진짜 가서 보게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앞서서 얘기한 이 KT의 이른바 이제 JBS 편성 강연 편성 관련해서 KT는 모든 논란에 대해서 이거 사실무근이다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해요. 이 천공의 강연의 경우에 실제 방송이 되기 전 JBS TV가 신청한 컨텐츠 성향과 달라서 양측 협의를 통해서 편성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오비락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게 또 KT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 저 민주당 들어가 보면요. 이야기로 네. 어젯밤에 밤샘 농성하면서 토론회를 네. 했더라고요. 네, 네. 오늘부터 이제 농성이 시작됐는데 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최근에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한 성토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 이 특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의제들이 있는데 유독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대통령실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이나 항상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도 여당인 줄 아느냐. 예전에 김성태 의원은 아유. 맞아가면서 특검법 관찰을 했는데 지금은 네네네. 169석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때도 네. 김성태 의원이 국회에서 혼자 막 단식하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다른 분한테 막 이렇게도 하고 그때 다수당 아니었어요.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때도 특검법 관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막 이런 뭐 저런 얘기는 많아요. 뭐 법사위에 뭐 지금 조정훈 의원이 반대한다는 등 온통 얘기하는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한가한 소리 한다. 너무 한가하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 좀 배가 부른 것 같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 여당으로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농성이나 이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그러면 뭐라도 해라. 행동을 해야지. 맨날 지역구 가서 그냥 저 자기 뭐 의정 홍보물 뿌린다고 뭐가 되느냐. 윤석열 정권 이렇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네. 지역에서 뭐 돌아다니고 인사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뭐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반영된 것이다. 네. 이번 주말에 장외 투쟁도 그렇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요. 장 소장님에게 요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개혁보수 깜짝 인사가 당대표 출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아니요. 이제 묵직한 인사가 출마할 거라고 그랬죠. 아, 묵직한? 네. 천하람 변호사. 네. 묵직해요. 네. 묵직하다. 엄청 묵직하죠. 네네네. 키도 크고. 중량급 인사다. 체격도 크고. 네. 네. 솔직히 장 소장님이 배우 인물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유승민 네.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그랬죠, 다음에 그랬죠. 오후에 천하람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보다는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을 지지하는 현실적인 당원들이 있는데 네. 그 당원들이 지금 상당히 좀 허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빈자리를 좀 채워서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네. 통로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도구로 당신이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시대적인 소명이 아니겠느냐. 네. 어쨌든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도 큰 행운이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줬죠. 아, 제가 딱 한마디만 할까요? 예, 한마디 하세요. 배우 자백. 아, 배우 자백. 아니라니까요. 장 소장님 작품이다. 아니에요. 아, 아니다. 자, 뭐 그 이후에 저랑 연락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네. 얼마나 결집할 것인가 이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5만 명. 그래서 20만 명 사이 정도를 본다. 네, 그래가지고 2030을 중심으로. 네. 네. 아니면 뭐 전체 당원에서 전체 중에서 15만 명 정도를 네네. 보더라고요. 8, 9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84만 명 중에 15만 명이면은 적은 비중은 아니네요. 대략 2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천하람 변호사가 끌어내도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천하람 변호사가 오늘 이제 광주 방송하고 인터뷰를 예. 한 것을 보니까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나는 이준석을 넘어서겠다. 아. 나 이준석이 대변자 아니다. 네네네네. 그 반사체 아니다. 어머. 나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는데 네. 내가 도구로 쓰여지겠다. 어. 내가 그 역할을 선봉해서 사겠다. 네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유승민, 뭐 이준석 그 사람들에게 기대는 그러한 아니다. 성공, 그러한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와 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이제 주말에는 아마 좀 상식을 넘어선 어. 기발한 와 그런 네네네. 하나의 선거운동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4명으로 정해졌잖아요. 네. 컷오프 통과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변호사 쪽에서 생각하는 15만 명의 당원이 우리 지지 성향이야라고 네. 한다면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당연히 없죠. 통과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1, 2등은 왔다 갔다 하지만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네. 김기현 그리고 3등은 그냥 격차 누구지? 있는. 예,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네네네. 3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한 자리 숫자, 네. 이런 얘기들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숫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장성철 소장이 꼽으신 키워드는 이재명과 대북 송금. 네. 자,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북송금 단독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어요. 키워드를 꼽으신 이유는요? 어제 그저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관련된 문제는 네. 핵심 키맨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좀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인데 지금 이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냥 과감 없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네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인지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뭐 800만 불이든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다. 나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북한에게
우리 좀 방북 초청 좀 해주세요. 네. 다섯 번의 공문도 보냈다. 이런 서류도 지금 검찰에서 확보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네. 어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이게 더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더 큰 예, 예. 사법적인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인지를 했다.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 지시를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네네. 뭐 이제 제대로 조사도 하고 김성태 씨가 또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네네.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장동 건과는 다르게 사건 인물들, 시간, 장소, 사진, 네네. 그다음에 뭐 액수,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에요. 국가 국기 밀란 사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위험해 보여요. 자, 법조인이시니까 현명사님. 네.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돼서 송환대 들어오면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밝혀질 거야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사라지고 대북송금이 떴어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변호사비 대납한 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네. 송금은 돈 보내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명목으로 보내줬느냐 이게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말이 바뀌는 건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느냐. 네네. 근데 저희 우리 대장동 얘기할 때도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돈의 흐름을 봐라. 누가 실제로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돈을 보내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받다. 네네. 뭐 보내 뭐 방북을 해서 뭐 카프레이드도 막 하고 이랬다. 그랬으면 막 얘기가 달라져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럼 김상태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은 근데 사실은 대북 사업하면서 이게 나노스가 막 주가가 엄청 떴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봤어요, 본인이. 네네네. 원래 그전에도 이분이 주가 조작으로 2014년, 15년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이고 아.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다 본인의 또 사회이사를 끌어들이고 이런 분이에요. 네네네. 이분이 원래 또 유명하신 주목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겠어요? 북한에 어쨌든 대북 사업하면서. 본인이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기사가 이걸로 무슨 뭐 큰 혜택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19년 1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대북 사업이라는 게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는 뭐 좀 악화되는 과정이었죠. 악화되는 과정이었죠. 물론 이제 뭐 서로 하려고 노력은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네.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아이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도 이제 노딜이 틀어졌고. 됐으니까 틀어졌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다 미국하고 북한 관계를 만들어 볼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제 아이템이니까 제가 조금만 네. 더 얘기하면 예, 예, 나 얘기 끝난 다음에. 아니, 제 아이템이잖아요. 마무리 하시고. 아까 천국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서는 상당히 급했을 거예요. 2018년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문성 강원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사절단으로 갔다. 근데 못 갔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 되겠다라고 상당히 밀리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2018년도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트윗에다가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올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2일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화영 지사한테 뭐 임명장 같은 거 주는 거 사진 올렸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 같은 경우에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변형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이거 왜 했냐면 경기도 국제회의에 고위급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 방북 논의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의 흐름과 이재명 당대표의 당시의 생각과 판단 이러한 증거들이 이거는 뭔가 맞아 떨어진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당시에 뭐 남북 교류를 다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거고요. 노력을 했고. 뭐 이재명 저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저는 김성태 그분이 말이 쫙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일단 수사받는 것들이 원래 이게 아니에요. 예. 백령 배임 뭐 그다음에 뭐 외환관리법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분이 딱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딴 거 없어요. 뭐든 대장동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든 그냥 이재명 관련된 것만 불어라. 그럼 나머지는 약간 땡큐 봐줄게.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딱 그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엊그제도 되게 재밌게 본 게 뭐
전화를 바꿔줬다 말아줬다 그런데 아니 이 정도 뭐 300만 달러 500만 달러 내주는 사람이 기껏 뭐 하는 게 뭐 전화 바꿔주는 정도예요? 그것도 네. 지금 뭐 팩트 체크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나오는 거 보면 뭐 조문을 뭐 데리러 가느니 말거니 네네네.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주는 분이 조문 당연히 직접 가야죠. 그걸 뭐 데리러 가는 게 어딨어요. 아, 정치인들이 보냈다. 본인이 중요한 사람은 본인이 가고 또 약간 뭐 한 거나 이런 거면 관내 기업인들은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관계가 많았다는 건 없어요. 네. 직접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그거,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전화를 바꿔줬다느니 무슨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대장들도 똑같아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나. 그러니까 계속 흘리는 거예요. 하나씩. 흘리는 거다. 네. 근데 아니 당사자도 모르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쭉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검찰이 이번에도 그냥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상당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내가 직접 이 김성태랑 연결이 되면 나는 진짜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를 내세운 거고 또한 뭐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도 하고 또 전화를 뭐 바꿔주게 한 거지. 조심했기 때문이다. 특유의 조심성이 발휘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네. 나는 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 뭐 그걸 내가 뭐 전화할 정도야. 아니 그럼 전화 한 통할 정도 전화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도 그렇게 뭐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뭐 800만 달러나 대주는데 겨우 전화 한번 바꿔주고 그러면은 800만 달러 내고 아니, 막 그래요. 불법 송금이 있으니까 당시에 도지사로서 그 당시에는 대법사의 불법이 하나도 아니었고요. 아니, 돈 보낸 건 불법이지. 꼭 끝에 물이 붙어요. 돈 보낸 거는 불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때도 보면 그러면 곽상도 50억도 다 이재명 대표가 주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쌍방울 실제 오너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보내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러면 대장동도 이재명 대표 거고 쌍방울도 이재명 대표 거고 아니, 그래야 말이 돼요. 이재명 당대표는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대장동도 이래서 백현동도 쌍방울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자, 북한 압수수색도 하고 뭐 김정은 가서 좀 소환도 하고 좀 영장도 발부하세요. 좀 수사하세요. 여기서 정리하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을 압수수색하라고 뭐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형근택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머플러하고 마스크하고요. 깔맞춤. 아. 야, 이게 뭐 보통 패션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오늘의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네, 0.25%포인트. 적게 올렸죠. 근데 이렇게 올릴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올려서 기준금리가 얼마냐? 네.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우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네네, 겁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뭐 다우는 뭐 보합세지만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2%, 1% 정도 예, 올랐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반등했는데 그 전에는 엄청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내리고 있었죠. 어제도 네네. 제가 속보를 네네. 보니까 내렸고. 근데 네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뭐 0.25% 포인트쯤 올릴 거야. 베이비 스텝 밟을 거야. 네. 그랬는데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시장이 네. 반응을 한 거예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신호를 뭐 약간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네네. 그 비둘기다라고 그러니까 좀 온건했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13번이나 썼다라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표현의 뭐 구체적인 의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 물가가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처음 발견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이 회견장에서 처음 했다. 네. 그것도 13번이나 말했다. 아. 꽤 어떤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네네. 걸 강조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 다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조금 더 내려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더 높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3차례 정도 0.75%포인트 정도 높여서 5% 위로 네네네.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4.5에서 4.75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올리면 되는데 연준 의장은 두 번 더 올린다고 했어요. 두 번 혹은 세 번. 왜냐하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네. 커플은 쌍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플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3월에 한 번 끝. 0.25 끝.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지금 비둘기적인 말이 나왔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사실은 올해 세 번 하려고 했는데 두 번 하면 끝날 것 같아라고 네. 월스트리트가 받아들이면서 급 반등했습니다. 아, 이게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네. 대한 해석의 문제군요. 해석의 문제. 네. 이게 훈고학, 네. 해석학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네. 디스인플레이션 13번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린 건데 네. 정점이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네네. 근데 사실 국내에는요 계속 나온 기사들은 네. 인하는 없다 올해 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저도 그런 기사를 돼서. 썼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아.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네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그래도 연준 의장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시장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끝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긍정적이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석이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요. 그 많은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기관 단체인들이 디스커넥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시장, 월스트리트의 인식과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겠다고 한 것 사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것 사이에 단절이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네, 연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좀 더 간다. 좀 더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는 자꾸, 한 번밖에 더 못 높일 거야. 끝이 보인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내려갈 거야. 어디에서는 네네. 또 0.5%포인트 정도 내릴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네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연준 의장이 너무 비둘기적인 신호를 자꾸 준다. 아.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네네. 근본적으로는 이 단절이 조금 걱정된다. 아.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조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네네네. 혹시 인플레가 조금 더 심해져서 연준 의장이 실제로 하겠다는 대로 행해진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겠죠.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그렇겠죠. 받을 것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데 이런 종류의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나왔고 한국은행이 FOMC를 보고 난 뒤에 네네.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단절이 있다 지금. 아 단절이 지금 있다. 지금 약간 좀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상하다. 말하는데 자꾸 다르게 듣고 있다. 그 연준과 시장이 네. 다르게 생각하고 네. 있다. 제가 이틀 전에 IMF 수석 부총재 한국에 와서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를 만나고 왔는데 그래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어떤 면이냐고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파월 의장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기대 이게 다르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인플레가 좀 심해져서 파월 의장이 네네. 하겠다는 대로 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걱정을 했습니다. 아, 걱정이네요. 이게 시장이 네.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파월 의장은 자 폭주하진 않겠지만 엑셀은 네. 계속 밟겠어 그러는데 네. 시장은 브레이크 밟을 거야 지금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마. 브레이크 밟을 거 내가 다 알아. 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엑셀을 밟으면 또 이제 충격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 자, 지금 뉴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뜻밖의 올랐습니다. 네. 아, 사실은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가 어땠냐면 9월부터 보면 5.6, 5.7 요 원자리가 가장 높은 높았고. 지점 원자리였고 그 다음부터는 5.0, 5.0이었어요. 아, 직전까지. 그런데 이번에 5.2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전기, 가스, 요금, 네네네. 공과금 이런 요금 때문입니다. 네네. 지금 겨울이 되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1월부터 전기요금이 한 번 더 올랐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건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지금 오른 것만 봐도 한 28%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네네네. 전년 동기 대비 예.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많이 전기 가스 요금이 올랐다라고 측정이 되는데 네. 근데 앞으로도 전기 요금은 올라야 될 것이고 가스 요금은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겨울 지나면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 불안 요인이 네네. 생긴 건데 사실 이번에 5.2라고 했잖아요. 전기 가스가 기여한 부분이 이쪽 항목이 기여한 부분이 1%포인트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4.2 정도 됐을 거라는 얘기죠. 네네네네. 확 떨어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네. 커요.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예.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물가지수가 5.2라고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6.5보다 낮습니다. 네네. 왜 낮으냐? 전기 가스 요금을 안 올렸으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올렸어야 됐습니다. 예. 작년 초부터. 그런데 그 올려야 될 기회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우려해서 안 올렸어요. 그 안 올린 부담이 한전하고 가스공사한테 네네. 받고 두 기관이 합해서 한 40조 정도의 적자가 예. 예상되거든요. 40조 원입니다. 회사가 40조 원의 적자를 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아무리 이래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그 전기 가스 요금발 왜냐하면 이게 오르면 외식 물가도 오르고 숙박 요금도 오르고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물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남아있다. 미국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네. 40조 원이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성과가 300억 달러 투자 유치. 그거보다 많네요. 이게 37조 정도 되는데. 네.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한숨거리 하나가 더 있는 게 LPG 가격 문제가 있다면서요. 사실은 오늘부터 조정된 2월 LPG 가격은 리터당 50원 정도, 단위 가격당 5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내렸는데 뭘 LPG 예, 걱정을 예. 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사우디의 최대 그 국영 에너지 국영회사 아람코가 네, 아람코. LPG 가격을 우리나라에 파는 LPG 가격을 30% 정도 높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나온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3월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가스 전기 요금에다가 LPG는 택시 연료죠. 그렇죠. 아, 택시 연료인데다가 취약계층이 좀 쓰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쓰잖아요. 네. LPG 탱크 네네네네. 이렇게 가 도시가스가 없는 데서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또 상당히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아직까지는 네. 아니지만 오늘은 네네. 내렸지만 3월에 네네. 오를 요인이다. 네. 야, 걱정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국은 금리가 정점일 것이다 하는 기대. 네.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기가스 요금 때문에 들썩.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국은 다 그 전기가스 요금 오를 부분이 있으면 다 그때그때 반영했는데 우리는 올려버렸어요. 미뤄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인이 남아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네. 숙제가 남아있다. 네. 자, 이렇게 힘드니까 지원정책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소득공제 얘기까지 나오고 취약계층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원 필요한 것 아니냐. 중산층까지 네. 지원될까?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거 지원하면 안 됩니다. 네. 지원하면은 지금 전기가스 소비를 줄여서 그래서 가격에 맞춰가야 되는데 수요가 예. 줄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계속 보조해주면 수요가 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내버려두고 수요가 줄게 예.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접근이 아니에요. 네, 당장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너무 네. 올랐다 힘들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설민심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치러야 할 숙제입니다. 아. 이 숙제를 뒤로 밀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네. 취약계층에 많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IMF 부총재가 와서 제안했던 아.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서영민 기자 냉철한 분인데 죄송합니다. 때때로는 또 각박해요. 지원 좀 더 많이 안 해주나 이런 그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치러야 할 숙제다. 경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경제본부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서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벌써 주말이 왔습니다. 2월의 첫 주말. 자,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